미국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의 패배로 예상이 되면서 전 세계가 복잡한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트럼프에게 화풀이하고 싶어서 낙선시키고 싶지만 바이든도 안심할 수 없다입니다. 북한은 제발 트럼프 힘내주세요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당선을 기원한다고 합니다. 한국도 트럼프가 패배한다면 오바마의 북한 전략을 답습할까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은 더 적극적으로 트럼프 당선을 주문 외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이든에 대한 저주인형을 계속 찌르는 칼럼을 싣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일본이 대단한 아부 외교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높여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아베가 다시 나와서 둘이서 다시 손잡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정도입니다. 간절한 일본의 칼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본의 많은 언론들은 바이든 후보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이 미국의 유권자에게 도달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는데도 부지런히 비난을 합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히다카 요시키 수석 연구원은 바이든은 조금 모자란 인물이다. 확실한 정책적 입장이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히다카는 바이든은 32년간의 정치 인생 중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얻은 적이 없는 실패의 정치인이며 트럼프는 단지 C19를 만나서 재수가 없을 뿐이다라고 옹호를 했습니다. 트럼프를 무조건 비판하는 미국 언론은 바이든의 이런 무능력은 검증하지 않고 있으며 바이든이 미국을 수렁으로 빠지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모리 요시히사 산케이신문 워싱턴 주재 특파원은 이번 대선은 트럼프와 미국 언론과의 데스매치이다. 바이든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무능력한 바이든은 가만히 앉아서 낙선될 판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칼럼에서 고모리는 치매 의혹까지 있는 바이든 후보의 실언과 건망증과 실수는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있다. 40년 동안 8번의 미국 대선을 현지 취재했지만 이런 이상한 대선은 처음 본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의 치매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면서 지난 실언과 실수 등을 나열합니다. 뉴욕타임즈에서 C19는 거짓말쟁이 트럼프에게 내려진 하늘의 징벌이다 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C19까지 칭찬했다 라고 비난합니다. 21일에는 아예 제목 자체가 트럼프는 이긴다 라는 칼럼이 실렸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트럼프의 승리를 바라는지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다치바나 사토시 박사의 칼럼은 트럼프는 압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이 그를 돕기 때문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상당히 긴 칼럼이지만 탐욕스런 이익 구조와 집단 카르텔이 그동안 미국 사회를 지배했는데 트럼프가 일거에 깨뜨렸다. 이번에 바이든이 당선되면 그 기득권이 중국과 다시 피라미드의 상층부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은 학계와 언론, 민간 기업, 각종 단체 조직까지 뛰어들어서 다시 탐욕의 상층부를 탈환하려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언론뿐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들도 트럼프의 정당한 지적과 바이든의 의혹은 계속 숨기면서 삭제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층민들이 눈치를 채고 있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뜨거운 지지 세력이 올라오고 있어서 트럼프는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칼럼은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큐아논들의 주장과 거의 동일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구하러 하늘에서 내려온 정의의 용사라는 식이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식입니다. 아마 이런 입장은 지금 현재의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간문춘은 트럼프의 대역전 시나리오는 이미 4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칼럼에서 트럼프의 역전을 예상했습니다. 4년 전부터 탄탄히 다지고 있었던 숨은 지지자들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의견입니다. 그동안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의해 수많은 국민들이 직장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꾸준히 지지자들이 증가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의 55%가 4년 전보다 형편이 나아졌다라고 했고, 실제 실업률도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실언은 일부 있지만 그것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위대한 트럼프 대통령을 바로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트럼프가 낙선되면 어쩌지라고 불안해하는 것은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정상회담을 하면서 자신을 세계적인 지도자의 반열에 같이 올려준 트럼프에 대한 무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이 하지도 못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면 오바마 정권이 한 것처럼 아예 무시하는 전략적 인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트럼프가 11월 3일 선거에서 낙선하면 2021년 1월 20일 정오에 백악관을 나오게 되면서 법적으로는 완전히 일반인이 됩니다. 선거 초반에 바이든 후보와 박빙이라는 여론이 나올 때만 해도 트럼프는 우편 투표는 부정선거이다 라고 하며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한 법률 조문을 근거로 트럼프가 선거 부정 조사를 끌면서 4년 더 백악관에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 이상 열세가 되면서 트럼프는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미국 언론은 트럼프가 낙선 후에 사면을 받을 것인가, 체포될 것인가, 아니면 망명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이 화제입니다. 트럼프도 10월 16일 조지아주 유세에서 바이든에게 진다면 기분 나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잘 모르겠지만,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세상이 싫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살아야겠다 라는 뜻이라는 해명이 있었지만 미국 언론은 망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트럼프가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체포와 동시에 상당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는 것이 유력합니다. 도리어 트럼프는 그동안 미국 대통령제의 권위와 국가의 존엄성을 파괴한 존재이며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트럼프가 현재 패색이 짙기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반 트럼프 의견과 행동을 보이는 의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호텔 사업 등 개인적 이익 추구, 다양한 성추행 혐의, 선거 자금의 공사 혼동, 상당히 복잡하고 오래된 탈세, 외국 정부 기관과 금융기관 등에게 개인의 빚을 떠안게 한 것, 극우 집단 등의 폭력 행위 선동 등은 공화당 의원들조차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물론 1974년 포드 대통령이 전임자인 닉슨을 사면한 사례가 있어서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국민들의 분노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11월 3일 패배를 하면 백악관을 나가게 될 1월까지 트럼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의 트럼프를 생각하면 그냥 조용히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는 벌리와의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 후반 31분 헤더골을 기록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동료 공격수 해리 케인이 헤더로 패스했고 이를 그대로 손흥민이 달리면서 헤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올 시즌 15골이자 리그 8호 골이자 4경기 연속 골을 터뜨린 손흥민 선수는 EPL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갔습니다. 2위는 도미닉 칼버트의 6경기 7골로 격차를 벌렸습니다. 토트넘은 이날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로 1-0 승리, 5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지난해 벌리를 상대로 인생 최고의 골로 꼽히는 70m 질주 득점을 성공했던 손흥민 선수는 다시 한번 벌리에게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 골은 영국 BBC EPL 사무국 선정 올해의 골로 선정되며 손흥민 선수의 월드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이번에도 동료 해리 케인과의 찰떡궁합으로 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은 올 시즌 EPL 최강의 듀오로 위력을 떨치고 있는데 현지 언론들은 이들을 치명적인 2인조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날 골을 포함해 손흥민과 케인이 EPL에서 함께 만들어낸 골은 총 29골로 EPL 역대 공동 1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올 시즌 손흥민은 어느 아시아 선수도 가본 적이 없는 전인 미답의 길에 도전합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 유럽 빅리그 득점원 타이틀입니다. 최근의 골 감각을 이어간다면 자신의 한 시즌 리그 최다골을 넘어 첫 EPL 득점 왕도 누릴 만한 기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의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는 토트넘 해리 케인은 이날 경기가 끝난 뒤 소셜미디어에 손흥민이 자신과 마주보고 활짝 웃는 사진을 올리며 손이를 웃게 한다면 뭐든 다 좋아. 제대로 된 승리였어. 원정에서 좋은 결과를 냈다라고 애정 담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케인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환상적인 어시스트는 아니었지만 손흥민에게 잘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BBC는 손흥민과 케인은 최근 몇 년간 좋은 호흡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시즌은 거의 텔레파시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지 다수 매체가 스포츠의 다이나믹 듀오, 치명적인 듀오 등 둘의 환상적인 호흡에 주목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이날 6경기 만에 8골을 터뜨리며 EPL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선 손흥민을 향한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전드이자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인 게리 네빌은 먼데이 나이트 풋볼에서 손흥민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빌은 무리뉴 감독이 지난주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언제 월드클래스에 오를 것 같냐는 질문을 받자 이미 그 자리에 올라있다고 답했다며 완전히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정말 놀라운 선수다. 그는 모든 걸 다 잘 해내고 상대편에겐 악몽이다. 우리는 라힘 스털링, 사디오 마네, 모하메드 살라를 주로 언급하지만 손흥민도 같은 수준이다. 만약 손흥민이 리버풀이나 맨시티에서 뛰었다면 그들처럼 활약했을 것이며 손흥민은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전했습니다. 세상 모든 팀이 손흥민을 탐내고 있으며 유럽이나 프리미어리그에 그를 데려가지 않을 팀은 없을 것입니다. 리버풀의 전설 제이미 캐러거도 만약 스털링이나 마네가 팀을 떠난다면 손흥민은 펩 과르디올라와 위르겐 클롭 감독의 첫 타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 경기마다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향한 해외 축구 팬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재계약을 둘러싼 팬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토트넘 팬 대다수는 손흥민이 눈부신 퍼포먼스와 팀 기여도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토트넘 팬페이지 스포츠웹은 미디어를 통해 흘러나오는 손흥민의 재계약 조건에 대한 팬들의 솔직한 반응을 과감 없이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토트넘과 손흥민의 계약은 2023년 만료되는데 영국 현지 매체들은 토트넘이 주급 15만 파운드, 한화 약 2억 2천만 원을 받고 있는 손흥민의 연봉을 현재 팀 내 최다 연봉자인 해리 케인과 탕귀 은돔벨레의 주급 20만 파운드인 약 3억 원 수준까지 끌어올려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풋볼인사이더는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5년 계약 총액 약 88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제시했다면서 재계약을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주급 20만 파운드, 수당 등 옵션 포함 총액 6천만 파운드에 대한 대다수 팬들의 생각은 손흥민의 활약상이나 팀 기여도에 비해 오히려 저평가된 금액이며 이적 시 이보다 2배 이상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토트넘의 한 팬은 충분히 받을 자격 있다. 다이어와 산체스의 계약을 끝내고 그 돈을 케인과 손흥민에게 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이 원하는 것은 다 줘라. 그가 곧 토트넘이니까 손흥민은 우리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다. 주급 20만 파운드도 부족하다. 그는 늘 우리에게 저평가된 선수였다는 주장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다소 격앙된 일부 팬들은 주급 20만 파운드? 그건 모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손흥민은 딴 팀에 가서 그 돈의 두 배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만큼 그도 우리 팀과 팬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훌륭한 계약 조건은 아니지만 손흥민이 딴 곳에 갈 마음은 제로일 것이고 따라서 협상이 아주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영국 BBC는 지난 22일 손흥민이 왜 토트넘에 중요한가라는 기사로 손흥민의 가파른 성장세와 활약상을 주목했습니다. 손흥민이 2015년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할 때만 해도 영국 축구 팬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선수였지만 해리 케인의 부담을 덜고 도움을 주면서 프리미어리그 최고 중 하나로 발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BBC는 통계를 통해 손흥민의 성장세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손흥민에 대해 BBC는 데이터 분석 업체 닐슨 그레이스 노트와 하이퍼큐브의 랭킹 자료를 근거로 5년 전 토트넘에 올 때 손흥민의 선수 세계 랭킹은 137이었지만 2017년 5월 톱 100에 올랐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에선 25위까지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또 옵타의 통계에 따르면 손흥민은 토트넘 데뷔 시즌 팀의 비중이 15%에 머물렀지만 지난 시즌에는 18골 11도움으로 30%로 뛰어 올랐습니다. BBC는 개인이 기록했던 공헌도를 넘어섰다. 골 기여에 대한 생산성이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즌 초반이기는 하지만 리오넬 메시의 지난 시즌 418.2와 손흥민의 이번 시즌 초반 526.7 지수가 비교된다며 세계 랭킹 25위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 메시보다 우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꾸준히 활약하면서 한국인의 21% 이상이 토트넘을 가장 좋아하는 해외 축구팀으로 꼽을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손흥민이 입단하기 전 한국은 물론 다른 아시아권에서 토트넘에 대한 관심은 미비했지만 손흥민은 한국 축구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정도로 엄청난 잠재력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손흥민의 평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벌리 원정에서 토트넘의 승점 3점을 안겨준 손흥민이 경기 뒤 무리뉴 감독의 과거 인터뷰 내용처럼 다소 저평가된 평점을 받은 것입니다. 손흥민은 해리 케인의 어시스트를 받아 이날 경기 유일한 득점을 성공시키며 팀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손흥민은 또 4경기 연속 골을 올리며 리그 득점 단독 1위인 8골에 올랐고 시즌 15골로 5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의 대기록까지 작성했습니다. 골을 넣은 건 손흥민이었지만 축구 통계 매체인 후스코어.com은 경기 뒤 손흥민의 다소 박한 평점 7.4점만을 매겼습니다. 이는 도움을 기록한 케인 7.6점과 우측 풀백으로 사이드라인을 누빈 맥도허티 7.6점에 뒤지는 수치입니다. 영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도 이날 경기 뒤 손흥민에게 평점 7점만을 주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다소 무거운 몸놀림을 보인 선수들과도 손흥민은 같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풋볼 런던은 최근 물오른 폼을 갖고 경기를 시작한 손흥민은 전반 45분 동안 너무 조용했지만 적시에 좋은 위치 선정을 해 득점을 올렸다고 평점을 매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납득할 만한 평점을 부여한 건 영국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케인과 손흥민에게 나란히 팀 내 최고 평점인 8점을 부여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지난 25일 영국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평가는 언론에 달려있다며 아마 세상은 손흥민과 같이 신중하고 겸손하고 평범하고 조용하게 사는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처럼 손흥민의 이날 경기 평점은 현지에서 심각하게 저평가된 걸로 보이며 국내외 축구 팬들은 실력과 팀 내의 존재 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손흥민 선수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손흥민 선수는 존재 가치를 증명해냈지만 해외에서 저평가되고 있습니다.